안녕하세요. 광명세원병원 족부클리닉입니다. 오늘은 무지해반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지해반증은 워낙 다양한 매체에서 다뤄졌고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간략하게 무지해반증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상 발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첫 번째 발등뼈랑 발가락뼈가 두 번째 발등뼈, 발가락뼈랑 평행하게 같은 일치선상에서 보이게 되고 발의 안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전혀 없이 일자선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 발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무지해반증이 발생하게 되면 첫 번째 발등뼈의 각도가 두 번째랑 평행하지 않고 내측으로 휘어지는 변형이 발생하게 되고 엄지발가락은 그에 따라서 신발을 신어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갈 수는 없고 안쪽으로 휘어지는 이런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각도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발등뼈 사이의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엄지발가락은 점점 더 이렇게 심하게 휘어진 형태로 변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무지해반증이 발생하게 되면 발의 내측 부분이 많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튀어나오게 된 발이 신발을 신으면 걸리고 스치기 때문에 이쪽 튀어나온 쪽에 건막류라고 하는데 이쪽에 통증이 발생하고 염증이 생기는 이런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정도가 심하신 분들 중에는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을 밀어서 두 번째 발가락과의 사이에 염증이 생기거나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 아주 심한 분들 중에는 두 번째 발가락이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첫 번째나 세 번째 발가락 위로 올라타는 그런 이차적인 변형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은 우리 눈에서 가장 멀리 있는 신체 기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자주 보지 않으면 증상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 정도의 심한 변형이 있으신 정도면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일상생활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특히 어르신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이나 자녀분들이 틈틈이 좀 체크해 주시고 관찰해 주시는 것들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발에 변형이 발생하게 되면 이미 기능을 많이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요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심하지 않은 가벼운 상태에서야 기본적인 약물 치료라든지 교정기라든지 신발을 좀 교정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 치료할 수 있겠지만 그림에 보듯 심한 변형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수술적인 치료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술은 변형된 뼈를 정렬을 바꿔주는 절골술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절골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절골하는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수십 가지 수술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변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중족골의 원위부에서부터 교정하는 간단한 절골술을 이용해서 교정을 할수 있겠지만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다 가까운 쪽에서 하는 근위부 절골술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병원에 찾아오실 때 심한 상태에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근위부 절골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위부 절골술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스카프 절골술이 있고요. 그 밖에 보통 많이들 하시고 계시는 근위부 갈매기 절골술들이 있습니다. 수술 방법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링크되어 있는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술에서 교정을 할때 교정 각도가 조금만 잘못되더라도 과하게 되면은 엄지발가락이 오히려 반대쪽으로 내측으로 꺾이게 되는 무지내반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오히려 너무 교정을 적게 한 경우에 무지해반증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재발을 하게 되는 그런 변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지해반증 수술은 신중히 생각하시고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찾아서 이런 족부 클리닉 같은 곳에서 수술을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수술은 보통 30, 40분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보통은 수술하시고 나서 뼈가 완전히 암을 때까지는 완전히 체중 부하는 좀 어렵지만 뒤꿈치를 이용해서 살살 걷는 정도, 일상생활 가볍게 하시는 정도까지는 바로 다 가능하시게 됩니다. 단지 뼈가 암 오는 6주까지는 일반적인 운동화를 신을 수는 없으시고요. 6주간은 특수 신발이 있습니다. 무지해반증 신발이라고 해가지고 바닥이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는 특수한 신발이 있는데 그런 신발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 공통적으로 질문하시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수술하고 샤워는 언제 가능한지랑 이제 뾰족한 구두 같은 것들, 딱딱한 구두는 언제 신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샤워는 일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이 상처가 깨끗하게 안 온다면 일주 정도면은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에 대해서는 이게 좀 문제가 많은데요. 무지해반증 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유전적인 성향이 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후천적인 요인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하이힐이나 뾰족한 구두나 안 좋은 신발들이 굉장히 병의 진행이나 원인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하시고 나서도 단단한 구두를 신는 것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구두를 업무상 꼭 구두를 신어야 된다면은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지난 다음부터 신는 것들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편한 신발, 푹신하고 쿠션 좋고 발볼이 넓은 그런 신발들을 찾아 신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영상을 보시면 무지방증 예방을 위한 찜질 및 운동법이 있는데요. 보시면서 꾸준히 따라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발의 건강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요즘 기온이 높아지면서 샌들이나 쪼리 같은 가벼운 신발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신발들이 발이 시원하고 편하긴 하지만 발 건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발가락 힘으로만 신는 쪼리는 발가락의 힘이 엄지발가락에 무리하게 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병에 좀 더 악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발바닥 충격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병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